예수님 말씀을 보면 항상 예수님은 대칭이 있어요. 옥토가 있고 가시, 자갈, 길가, 알곡이 있고 가라지, 양이 있고 염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가 있고 한 달란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 반석 위에 지은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어떤 말씀이든지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양면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잘 보세요. 요 옥토 비유로 치면은 세 개가 구원을 받는 밭이요, 못 받는 밭이요? 못 받지. 구원 없지. 이거 다 죽어버렸으니까 요것만 구원. 그러면은 구원의 확률이 25%입니다. 이 비유로 봤을 때 요거는 50%죠. 하나는 알고 가라지니까 다섯, 둘, 하나는, 이거는 66%죠. 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까 50%짜리가 양쪽으로 나눈 게 제일 많고, 제일 어려운 건 25%고, 제일 확률이 많은 건 66%지 100%가 구원받는다는 비유는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항상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다 알곡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가라지도, 그러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봤을 때 같은 밭에서 자라지는, 자라는데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표가 난다 안 난다. 표가 안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곡 같고 어떻게 보면 가라지가, 이 알곡을 진리라고 그러고 이 가라지를 거짓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 하나님이요? 진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그렇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알곡이고 거짓.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저는 처음부터 뭐한 자요? 살인한 자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마귀는 한마디로 뭐한 거요? 거짓이요. 거짓.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저 진리라는 말, 진리 시작. 이 진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쓰면은 에메트 이렇게 써. 에메트 시작. 그렇지. 근데 이 에메트라는 진리를 보니까 글자 자체가 딱 안정이 됐어. 자빠지지를 않아요. 세 개가 다. 그죠? 아니 벌써 글씨가 딱.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보기도 안정감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거짓이라는 이 말은 쉐케르 그래. 이거는 그냥 자빠져. 그냥 이것이 자빠져. 그러니까 벌써 거짓에 속한 자는 더 말할 것도 보기도 벌써 자빠지게 생겼어. 여러분 잘 보세요. 참한 여자는 가정 살림에 벌써 안정감이 딱 있어. 근데 바람난 여자는 아무 말 안 해도 벌써 바람기가 그냥 보기로도. 맞아요 틀려요? 뭐 따질 것도 없고 그 내면에 그 나타나는 현상이. 진리는 안정감이 있고 거짓은 벌써 이상해. 그러니까 이단은요 말할 것도 보면 이상해요. 벌써 그냥 말 안 해도 보기도 이상해. 그런데 이거는 알파벳 숫자가 첫 번째 자고 이것은 24번째 자고 이것은 13번째 자야.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과 끝이 똑같아. 그게 진리야. 그러니까 진리는 꽃장 가는 거야. 근데 거짓은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가. 이 순서, 글자 순서가 개판이요. 질서가 없어. 하,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 정상세포를 현미경으로 보면 질서 정도 납니다. 아주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영양도 똑같이 나눠먹고 막 그냥 서로 아끼고 대화하고 세포끼리. 암세포는요 막 그 세포 자체가 막 뒤엉켜가지고 보기도 흉측해.
보기도. 그러니까 정상적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모습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고, 이단에 빠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 모습 속에도 벌써 이상해. 그러니까 정상적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생활이 안정인데 공부도 잘해. 근데 이단은 자꾸 가출을 해. 신천지 빠져가지고 집 나간 애들이 지금 한두 명이 아니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앙을 지킨다고 그렇게 하겠지. 근데 그것이 얼마나 무지몽매한 거냐. 잘 들어봐요. 이 무식이 얼마나 무식이 무서운 건가. 지금 이북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귀순 용사가 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 몇 명이 넘었다고? 만 명이. 그걸 탈북자라고 그러고 귀순 용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렇게 넘어온 사람이 만 명이 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하는데 어려움이 뭐냐면 너무 다른 거야. 북한 체제와 우리나라 체제가. 근데 감사하게도 대다수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이제 넘어오면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감시 요원이 보디가드가 하나씩 달라붙죠. 근데 이제 한 북한군 여군 하사가 넘어왔어. 넘어와가지고 여기선 예수를 믿어. 가지고 이제 믿는데 남한에서 와서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세상에 마음속에 맺히고 한든 게 뭐냐? 달걀을 먹고 싶은 것이. 이 계란 먹고 싶은 것이 막 한이 돼가지고요. 세상에 한 판 반을 먹었답니다. 한 번에. 북한에서는 뭐 먹는 게 꿈이라? 계란. 그 계란이 없으니까 이 계란이 먹고 싶은 것이 너무 소원이 돼가지고, 사실은 세상 싼 게 계란이요. 한 판이 30개인데 지금 얼마 합니까? 한 3천원 합니까? 그러니까 계란 하나에 얼마요? 100원이요. 세상 싸. 먹고 똥을 싸도 싸. 여러분 계란들 많이 먹읍시다. 너무 싸. 세상에 그 싼 계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손님이 오면 뭘 대접을 해? 그게 뭐 하는 거라고? 자기는 최고로 대접한다고 계란을 내놔. 우리는 뭐 하지도 않는 놈의 것을 잘 먹지. 이게 자기식으로. 그런데 여기서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냉장고가 있어야 되겠더라네. 뭐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30만 원이더래. 기절할 뻔하랬대. 왜냐? 30만 원이 어디서 30만 원이? 북한에서 자기가 100원인가 벌었대 한 달에. 물론 그 100원하고 우리나라 100원하고는 아직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놈을 살려면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벌어야 살 건가?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더래. 그러니까 이 바보가 지금 뭘 몰랐냐면 벌기는 북한식으로 벌고 쓰기는 남한식으로 쓰려니까 계산이 안 나오지. 벌기도 남한식으로 벌고 쓰기도 남한식으로 하면 별거 아니지. 왜? 하루에 10만 원만 벌면 3일이면 사버리잖아. 이걸 좀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이오, 이것을. 그러면 북한식으로 벌어서 북한식으로 살면 그냥 근근히 그지같이 살고, 남한식으로 벌어 남한식으로 보면 살고, 근데 북한식으로 벌어서 남한식으로 살려면 못 살고, 남한식으로 벌어서 북한식으로 사면 무지하게 부자 되겠지. 쓰는 게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북한식으로 벌어서 북한식으로 살고, 남한식으로 벌어 남한식으로 사는 거지. 그런데 이제 북한식으로 벌어서 남한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돼. 그래서 엄두도 못 냈는데 도저히 생활이 안 돼서 냉장고를 하나 샀어. 샀더니 그 속에 먹을 게 꽉 차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어. 이래서 비싸구나. 이 냉장고가 왜 비싼가 했더니 이래서 비싸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이걸 먹으면 또 채워지고 먹으면 또 채워지는 거야. 30만 원 비싼 게 아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냉장고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줄을 아는 거야. 뭘로? 자동으로. 왜? 먹으면 채워지고 먹으면 채워지니까. 너무너무 야, 이거 참 좋은 기계구나. 세상에 남한이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북한에서는 구경도 못했는데, 이거 있는 상상도 못했는데 남한에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은 먹었는데 안 채워지는 거야. 이것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보디가드한테 얘기를 했대요. 저기요, 질문 있는데요. 먹었는데 음식이 안 채워져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보디가드는 말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웃으시면서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기도가 부족한가 봐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털컹하더래. 자기가 왜 처음에 넘어왔을 때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조금 생활이 눈에 띄어질수록 기도 생활이 줄은 거야. 자기가 그걸 깨달아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만,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기도가 게을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크게 회개하고 나니까 딱 채워지더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진짜 기도니까 들어주신다. 아, 거기서 잘 나갔는데 어느 날 또 음식이 안 채워지더래. 그래서 또 얘기했대. 아이고 저기요, 질문이 있는데요, 음식이 또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웃으면서는 말이, 신랑이 오시면 알 겁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는데 신랑이 왔어. 그런 얘기를 쭉 했더니 이 등신아, 그게 무슨 냉장고가 채워주냐, 그 사람이 사다 넣어준 거지 이 등신아. 잘 들으세요. 사람이라는 게 모르면 그렇게 무식할 수 있듯이 이단에 빠지면 본인은 확실한 것 같지만 그렇게 무지한 거야 이 바보야. 북한 사람이 몰라서 무지하듯 이단에 빠진 사람도 무지한 거야. 근데 본인은 확실하지. 여러분, 확신만 갖고 되는 게 아니요, 보편, 타당성, 객관성이 있어야지. 잘 들으세요. 이 진리는, 이 진리는 이게 숫자상으로, 숫자상으로 이게 1이 1이죠. 이게 40이요. 이게 400이요. 그러니까 알파벳 히브리어는 그 숫자 가지고는, 글자 가지고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다 더하면 몇이요? 441이죠. 그러면 4 더하기 4 더하기 1 그러면 9죠. 그래서 진리는 9야. 에? 진리는. 그런데 저 거짓은, 저 거짓은, 저 거짓은 300, 100, 200이요. 이게 300, 100, 200. 그러면 다 합하면 몇이요? 600이죠. 600은 6 더하기 0 더하기 0 그러니까 6이죠. 그래서 거짓은 6이야. 그래서 거짓의 숫자는 6이고 진리의 숫자는 9죠. 그러니까 성령의 몇 가지 열매? 아홉 가지 열매. 그렇죠? 그래서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6, 6, 6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6이 뒤집어지면 9 같다는 거지. 그게 놀라워. 그러니까 잘 봐봐. 9 뒤집으면 6. 이놈이 뒤집으면 9. 그러니까 9하고 6은 표가 안 나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해놔야 돼. 뒤집어져도 표가 나게. 무슨 말이냐? 이단이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고, 어떻게 보면 괜찮고 어떻게 보면 이상하면 이단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단에 왜 빠질까? 내가 이걸 딱 보니까 이단은, 이단은 정확하게 육신적으로 말해, 이거 영적으로 이단이고 육신적으로 말하면 제비야. 그러면 왜 사람이 이단에 빠지냐? 첫째,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 교회 생활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불만을 하는 사람, 이게 이단에 빠집니다. 반대로 어떤 여자가 제비에게 빠지냐? 남편에 불만이 많은 사람, 만족을 못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만족을 못 느끼고 불만을 많은데 멋지게 생긴 제비가 와가지고, 아우 사모님, 아우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우 그냥 이렇게 청춘을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차 한잔 하실까요? 해가지고 해주는데 너무 잘. 이단에 빠진 사람이 못 빠져나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단인 줄 알면서도 못 나오는데, 왜? 너무 잘해준대, 너무. 근데 이 등신이 뭘 모르냐면 그게 순수하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잘해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제비한테 걸린 여자가 못 빠져나오는 것은 제비인 줄 알지만 나는 지금까지 신랑하고 살면서 이런 사랑을 받, 이 등신아 그게 울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우 이 등신아, 이 등신아, 너 울고 먹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거야.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 이 교회는 자꾸 헌금 내라고 그러지. 내가 아는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해. 진짜 가봤더니 헌금 내라고를 안 하더래. 진짜로. 어우, 세상에 이런 좋은 데도 있구나. 헌금 내라고는 안 하는데 나중에 한참 다니다 보니까 재산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래. 그게 아니 역사 속에 이단들이 그 통일교, 어? 전도관 다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학교를 제대로 다닙니까? 가정이 제대로 됩니까? 어? 한 번은 부산에서 편지가 왔어. 목사님 나 좀 살려달라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부부생활하는데 불만스럽대. 마누라가 그냥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아우, 그래서 저놈 옆에 내가 어떻게 헤어지나, 어떻게 헤어지나. 그랬더니, 아, 통일교를 가니까 니들끼리 만난 건 소용없다. 그래서 참부모님이 짝 끼워주는 거고 살아. 너무 할렐루야 더라네. 그래가지고 자기는 일본 여자가 좋더래. 보니까, 하이! 하루코상, 하이! 아이고. 그래서 자기가, 아우, 나는 일본 여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갖고 일본 여자를 신청했더니, 일본 여자가 배당이 됐대. 막, 아우, 세상에 처음에 그게 되나요? 다나카상, 하이! 하루코상, 하이! 그래. 아우 진작에 이런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이거 웬걸 살아보니까 도둑종이더라네. 그래서 나 살려달라고 변지가 대전까지 왔어. 내가 속으로 이놈아 너는 맛 좀 봐라 이놈아. 아니 벌써 정상적인 부부가 사는데 그걸 달라놓고 따로 만나게 하는 것부터가 이상하잖아. 그 막 수천 쌍씩 결혼하는 게 그게 잘 생각해봐요. 그게 다 처녀총각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니들끼리 만난 거 다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왜 미혹되느냐. 지금 여자하고 참고 그냥 만져고 살아야 되는데 헤어질 수만 있으면 그냥.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전부. 그래서 진리와 거짓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걸 차이를 알아야지.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알곡과 가라지가 표가 안 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가라지 뽑을까요? 놔두라는 거. 왜? 가라지 뽑다 못 뽑는다. 알곡 뽑는다. 자, 그래서 내가 저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해낸 방법을 연구를 했어. 내가 보통 연구한 사람이 아니오. 응? 어떻게 연구를 했냐? 잘 봐. 얼마나 기가 막혀. 이 알곡이 베드로요. 가라지가 가룟 유다고.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70절. 아이고 괜히 찾았나 보다. 힘든데 그냥 내가 읽어드릴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뭐다? 마귀다. 자, 우리 장로교인들은 이런 거에 대한 긍지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택했다. 택한 백성 어디로 가냐? 그거 아주 좋은 말인데 그거 경계에 가져야 돼. 왜? 열두 제자를 택했는데 하나는 뭐다? 마귀다. 그러니까 그것이 비유로 보면 뭐예요 이거? 가라지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까?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걸 찾았어. 알곡도 실수할 수 있고 가라지도 실수할 수 있다. 알곡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실수했고 가라지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서 실수했다. 아, 실수로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알곡은 실수하고 뭐를 해? 회개를 해. 가라지는 뭐를 안 하고? 회개를 안 하고 뭘 해버려? 자살을 해. 다윗도 사울 왕도.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대로 하자면 다윗이 알곡이고 사울 왕이 가라지야. 다윗도 실수했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골라리 실수를 했어. 사울 왕도 실수를 했어. 실수는 똑같아. 알곡도 실수할 수 있어. 그런데 다윗은 뭐를 했어? 회개를 했어. 그런데 사울은 뭐를 했어? 가라지는 자살하는구나. 근데 그 자살하는 것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는 거예요? 마귀란 놈. 이 마귀란 놈이 자살하게 한다 이 말이야. 내가 이거를 집중 취재를 했어. 내가 심층 분석을 했어. 잘 봐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가 봐봐요. 자, 베드로가 큰 소리를 빵빵 쳤단 말이야. 주여 다 버릴지라도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나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 치지 마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럴 리가 없나이다. 죽는 데까지 갈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래 놓고는 금방 소그만한 소녀 비자가 저 사람 예수의 제자야. 아니요 나 몰라. 기아 저 분명히 아니라니까. 기다니까.
그냥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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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야 되는데 모른다 모른다 세 번째는 욕하고 저주하에 괄호돼. 그 새끼가 어떤 놈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그래버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쳐다보는 모습이 들은 놈 새끼 어디다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는지 베드로가 도저히 미안해서 주님을 따른다고 보더고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가버렸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야. 그걸 요즘 말로 심방이라고 그래. 찾아갔어. 고기를 잡았느뇨 못 잡았나이다. 우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혀.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거든.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주시다 하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나는 그 대목에서 정말 우리 주님 못 따라가겠더라고. 나는 거기서 주님을 닮아가다가 내 스스로 한계를 느낀 게 나는 일단 그렇게 두면 따져. 어떻게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냐? 응? 야고보가 모른다고 하면 이해하겠다. 응? 모른다고도 한두 번이지 짜스가 세 번씩 그러냐? 욕은 왜 하냐? 응? 우리는 이렇게 따져.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근데 주님은 아무 말 않고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한번 실수했으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거기서 회개를 해가지고 위대한 주의 종 알곡이 됐어. 그거를 예수님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누구도 알았을까? 마귀도. 큰일 났네.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 놔뒀다가는 예수님이 누구한테도 심방을 갈 것 같아요. 가룟 유다한테.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으이, 실컷 다 잡아놓은 고기를 놓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한테 또 가면 이 유다가 이 바보가 이 등신이 아유 야 자살만 하지 말고 그냥 춘천에 숨어서 사는 거야 그냥. 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까지 와? 춘천까지 와서 그냥 호반에 가서 낚시 오고 있으면 예수님이 고기를 잡았느뇨 못 잡았나이다. 저 깊은 곳에 던져라. 고야 주시다 하는 순간 유다야 네가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라. 젊어서는 띠띠우고 네 맘대로 다니고 이제 네가 나를 위해 살 수 없겠니? 그때 유다가 주여 하고 뭐 했더라면 회개했더라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종은 베드로에서 유다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 등신이 자살만 하지 말고 그냥 개기구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마귀란 놈이 죽어라. 너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다. 죽어라. 계속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죽으라고 하는 생각을 막 밀어넣어버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죽기는 내가 왜 죽어 이래야 되는데 맞아. 나 같은 놈은 인간도 아니다. 나 같은 놈은 살 가치가 없다.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린 거야. 그게 가라지의 증거야. 그 이면을 다시 들어가 봤더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베드로에게는 갔는데 유다에게는 안 간 거야.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중보기도만 받았더라도 중보기도만 받았더 이걸 다시 여러분 가져와봐. 롯은요 소돔고모라에서 죽어야 돼.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았어? 아브라함이 뭐 해줘서? 바로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칠 수밖에 없었는데 누구의 기도로 살았어? 그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춘천시 복음화를 위해서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막 기도를 중보기도를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생각은 자유지만 이상하게 제가 유난히 집착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있었는데 이번 인질 풀려나는 거 솔직히 인질이 잡혔거나 풀려나거나 그게 뭔 걱정이 뭔 상관입니까? 근데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집회할 때마다 그 기도가 나가는 거야. 하나님 인질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게 그 기도가 계속. 근데 내가 하나 하는 기도는 별거 아닌데 내가 집회 가는 데마다 기도하니까 그 몇천 명씩 모인데 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온 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뭐를 자꾸 시켰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중보기도를. 오늘 여러분 뭔가 자꾸 기도가 되는 거 이거는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쪽에 가듯 이쪽에도 갔다면 이쪽도 살을 텐데 안 가서 죽었어. 그러면 왜 이쪽에든 중보 기도가 이쪽에 안 갔을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베드로는요 알곡인데 예수님한테 책망 듣고 부인하고 혼나도 꼭 고백을 주여 주여 물에 빠져도 주여 주여.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여라고를 못하고 랍비요 뭐요? 랍비요. 여기는 주여.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뭐요? 뭐요? 한번 큰 소리로 확실하게 강원도식으로 하지 말고 전라도나 경상도식으로 두 손을 번쩍 치켜들면서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한번 불러봅니다. 주여! 놀라웠네. 놀라워. 이봐 강원도도 된다고. 전라도나 경상도도 이렇게 세게는 못했어. 할렐루야.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주여! 아유, 우리도 하면 되잖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천국문을 여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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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로다. 그런데 이 바보는 그걸 못한 거야. 랍비요 랍비요. 요즘에 기독교에서는 제가 조금 얼굴이 알려졌는데 세상에서 알려진 분은 도올 김용옥 선생님 계세요. 아 훌륭해. 그분 참 똑똑해. 박식함이 막 절절 넘쳐흘러. 근데 이분에게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하나 있어. 아무리 그분 강의를 들어도 예수를 주여라고 한 적이 없어. 그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랍비야. 내게 있어서 예수님은 주여고. 그러므로 나는 알곡이고 아직 그는 회개하지 않은 가라지입니다. 기분이 나쁠지 몰라도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주여가 되어질 때 내가 알곡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랍비가 되어질 때 그게 가라지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찾아낸다는 게 이게 보통 심층 분석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주여! 주여! 너무 짧지? 좀 길게. 예수 내 구주 그 말이요. 시작! 아니, 예수 내 구주. 시작! 예수 내 구주. 그것도 짧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것도 짧지? 좀 더 늘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요. 자, 시작. 여러분은 그냥 춘천에 사는 게 낫겠다. 그 머리 가지고 서울 나왔다가 정신없어서 오죽 알아서 하나님이 춘천에서 살게 하셨을까. 언영 좀 길지? 내가 봐도 좀 길은 것 같아. 다시 정신 차리고 들어봐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다. 시작.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돼. 왜냐하면 그만큼 따라간 데도 딴 데도 없어. 여러분이 그래도 머리 좋은 거요. 좀 길지? 내가 봐도 좀 길다 싶어. 좀 줄여. 줄여.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것도 좀 길지? 더 줄여.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것도 정신없을 때는 길어. 더 줄여. 주여. 주여. 시작. 주여. 그 고백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 고백이 내가 알곡이라는 증거요.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지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인격의 차이도 아니에요. 신앙 고백의 차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줬는데 유다는 랍비여 중보 기도가 안 나갑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삶에 실수 있을 수 있어요. 죄도 칠 수 있어요. 주님 마음에 합하게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곡은 회개하고 회개하는 중에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고 우리가 또한 중보 기도하며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내 구주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알곡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알곡은 분명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 주님을 사랑합니다. 알곡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가라지는 주님보다 보은을 더 사랑합니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더 사랑하나요? 주님은 똑같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은 것처럼 물을 겁니다.